이제 두 사람이 이혼 기사가 나고 나서 정말 이혼에 대한 엄청난 추측들, 특히 찌라시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뜬 소문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정말 이런 찌라시도 나왔어요. 송혜교 씨가 드라마를 함께 했던 남자 배우 P씨, 지금은 이제 박보검 씨로 나왔는데 뭐 그 사람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다들 아실 텐데요. 남자친구에서 송혜교 씨가 송중기 씨의 절친했던 후배인 박보검 씨와 연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나오는 기사도 그렇고 댓글 반응도 보면은요. 송중기 씨가 적극 추천을 했나 보다. 혹은 서로 이렇게 원래 좀 친한 사이니까 서로 연기하는 데 있어서 조언하기도 편하고 좋겠다라는 반응인데 갑자기 그 당시 이 작품이 잘 마치고 나니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혹시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심지어 찌라시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박보검 씨 쪽은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배우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강경 대응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좀 되게 2차 피해예요, 이것도. 지금 이 찌라시 때문에 박보검 씨의 팬들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진짜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풍문 고발팀을 결성을 해서 이제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찌라시를 돌리는 사람들을 캡처를 해서 자기들이 공유를 하고 소속사에 보내고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찌라시를 받고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입니다, 여러분들. 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송송 커플의 이혼설 같은 경우는 2019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처음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2월에 중국 매체에서 가장 먼저 이제 좀 제기를 하게 됐는데, 공항에서 찍힌 사진 속에서 송혜교 씨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두 사람이 좀 뭐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송중기 씨가 드라마 대본 리딩 현장에서 이 손에 반지를 낀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혼설, 불화설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좀 찾아보니까 이게 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송중기 씨가 그 드라마가 2019년 6월에 방영이 됐는데 근데 좀 보면 그것도 사전 드라마더라고요. 제작 드라마. 작년 9월에 첫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대본 리딩을 했다면 아마 그때 반지를 끼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딱 본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불화가 없었다 이렇게 또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무리 신혼 초기라도 충분히 부부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냉각기를 함께 있어야지 두 사람의 온도를 푸는데 그렇죠. 두 사람이 지난해 9월부터 작품에 연이어 들어가면서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불화가 있었을 때 그리고 다툼이 있었을 때 풀만한 시간적 여력이 굉장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2월에 불화설까지 나오면서 두 사람이 더욱더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